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누구라도 한번 보면 이곳의 매력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지역의 주말주택을 한 채 소개해 드립니다. 직접적인 물건 소개뿐 아니라 주변 환경 안내로도 몇 번 보여드렸던 곳인데요. 바로 홍성군 구학면 보계산 전원마을입니다. 잠깐 물건 정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는 전체 면적 710제곱미터, 약 215평, 계획관리지역 두 필지로, 이중 대지 644제곱미터, 약 195평, 도로 351분의 66제곱미터, 약 106분의 20평입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의 건축이 가능한데, 현재 주택은 18제곱미터, 약 5.4평의 복층 원룸형이니 건폐율과 용적률 내에서 증축 가능합니다. 정성스레 가꾸고 매만져 예쁘고 매력적인 주말주택으로 변모한 이곳의 매매가는 부대비용 구분 없이 평당 100만원, 전체 2억 1,500만원입니다. 이곳의 매력은 익히 잘 아시는 분이 많으시니 정성 대비 결코 비싼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실 것이라 장담하며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계산 자라 거북마을도 서서히 가을로 접어듭니다. 벌써 메타세콰이아는 갈색빛으로 물들었군요. 거북마을 숲이 예쁜 지붕색과 어우러져 무척 이국적인 풍경을 만들어내네요. 하늘과 숲과 집들이 어우러지니 무척 인상적이죠. 저마다 개성을 드러내는 공간 중 한 곳이 소개해 드릴 곳입니다. 이제 지상에서 소개해 드릴 곳으로 다가가 봅니다. 길은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네요. 아스팔트 포장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석축의 모습이 단단하고 정갈합니다. 둥글둥글 호박돌을 어찌저리 잘 쌓았을까요? 길은 상수도 매설 흔적이 남아 있군요. 아스팔트를 덮으면 흔적은 사라지겠죠? 상공에서 보았던 메타세콰이아의 가을빛으로 물드는 모습이 더욱 선명합니다. 마당의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곳은 주차를 위한 곳입니다. 아직은 푸른 생기를 품고 있는 잔디 마당으로 들어섭니다. 자연석 디딤돌로 길을 만들었네요. 이 공간을 처음 가꿀 때부터 지켜봐 왔던 터라 주인의 노고가 얼마나 녹아 있는지 저도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잔디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얼마나 정성 들여 심고 가꿨는지요. 화단을 꾸미는 소품들 또한 장거리 여행 후 이곳에 안착한 것도 있습니다. 마당 끝에서 보는 메타 세콰이아 길과 그 사이로 보이는 아랫마을은 화면에 잘 담기지는 않았지만 마치 유럽 어디쯤의 고풍스러운 시골 마을 같은 풍경입니다. 서로 이웃하여 살고 있는 집들도 풍경과 하나가 되어 전체적으로 멋스러운 공간입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이 예쁜 오두막은 자녀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오두막 위로 작은 전구들이 빛나고 푸른 밤하늘에 별까지 가득하면 정말 멋진 공간이 되지 않을까요? 집 주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면의 데크를 지나 측면으로 가봅니다. 이웃의 석축 옆으로 넝쿨 식물도 심었네요. 집 주변은 모두 작은 자갈을 깔아 풀이 나는 것을 예방했습니다. 측면의 작은 창고에는 마당을 돌보는데 필요한 각종 장비들이 있습니다. 집 옆에는 넝쿨 식물을 올리기 위한
나무 가설물도 있습니다. 집 전면은 특색 있게 기역자형으로 데크를 놓고 위에는 천막 그늘막을 쳤네요. 나무 의자와 빈티지 테이블과 함께 어우러져 멋진 공간이 됩니다. 무쇠 화덕은 이 공간의 신의 한 수. 데크 위의 테이블은 둘러앉아 정을 나누기 좋은 공간이죠. 문을 열면 오른쪽에 작지 않은 싱크대가 있습니다. 집 내부는 미니 복층입니다. 이 또한 짓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규모는 미니 주택이지만 단열을 많이 신경 쓴 주택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라 절대 허투루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싱크대 옆 욕실에는 순간 온수기가 있네요. 욕실 위가 다락방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이곳이 1등석입니다. 다락방에서 내려다본 공간입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네요. 난방과 치사는 전기를 사용합니다. 상수도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광역 상수도를 사용합니다. 멋진 전원주택 단지로 자리 잡은 이곳의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호수 정류장은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이고 면사무소, 초등학교 등 면소재지는 차량 7분 내외 거리입니다. 군청, 역, 의료원 등 홍성 시내는 차량 10분 내외이며 홍성 톨게이트도 10분 정도 거리입니다. 계절에 따라 변화되는 멋진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으로 오신다면 간혹 보여드렸던 보계산의 보석 같은 풍경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곳입니다. 현재는 주말 주택용으로 건소한 규모이지만 규모가 작다고 생각되거나 아예 정착을 생각하신다면 이웃집들처럼 증축이나 신축해도 좋을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산이 내 정원이 되는 마법 같은 곳입니다. 자신의 색깔을 더 입혀 멋진 공간을 만들어낼 분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